자, 바로 누구야? 누구? 연탁! 네가 왜 여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아, 거기구나. 어디야? 집이야.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.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아, 엄청납니다. 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아, 네가 왜 보성서 나오냐? 영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영탁 씨, 와, 너무 분위기가 좋고요. 우리 컬투쇼에서 영탁 씨는 공식 오피셜하게 행운의 사나이입니다. 행운의 사나이. 런티나이. 아니 로또 번호를 7개를 불러줬는데 4개가 맞아버렸어. 그래서 팬 여러분들 수천 명이 이야 그걸 다 와 엄청 많이 그걸 사신 거예요. 그 번호를 다 사신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 이후에 가는 방송마다 로또 번호 불러달라고 제가 지금 그런 기회가 될까요? 딴 데서 부르면 안 돼. 컬투에서 불러야 돼. 그러니까요. 아유, 보성 온 김에 오늘 또 번호 좀 불러주시죠. 아 근데 제가 이제 그 번호를 그 이후에 그 친구들이랑 네, 네. 친구들한테 몇 번 해봤는데요.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끊었어요. 그때 끊었어요. 끊었어요. 그때가 행운이 거저 그 번호 다 있는 거. 오늘 데이트로 이제 제 행운은 비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. 아 맞아요. 비가 멈춰. 맞아요. 네네. 공개 방송 무대 직전에 직전에 비가 딱 멈춘 거야. 네. 그게 영탁 씨 덕분인가요? 아니요.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함께 하신 이제 선배님들 가수 분들께서 예.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러 와서 이렇게 또 좋은 날씨로 공연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멋있다. 말씀도 잘하셔. 멋있어. 우리 영탁 씨. 자, 영탁 씨가 아니 배우로도 또 활동을 하세요? 박영탁이라는 이름으로? 네, 이제 원래 제 본명은 박영탁이고요. 그러니까. 네. 지금 현재 촬영은 끝난 상황이고요. 아, 어떤 드라마입니까? JTBC에서 방송되는 힘센 여자 박남순이라는 드라마고.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같이 보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. 16부작이고 올해 9월에 방영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드라마도 잘할 것 같아요. 연기도 잘할 것 같은데? 원래 좀 관심 있었어요? 학창 시절에 예. 이제 제 친구 형이 지금 영화 감독이에요. 아. 타짜 3. 진짜? 네, 그래서 그 친구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영화에 예. 같이 출연을 하면서 그 당시에 영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음악 얘기도 하면서 네네. 같이 꿈을 키워왔는데 저는 가수가 되고 그 친구는 영화 감독이 되고 야,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 친구 작품에 한번 오디션 보러 가자고요. 달라고요? 가수가 제목 간다는 말이 있어요. 제목 따라가면 그렇죠, 그렇죠. 니가 왜 거기에서 나와? 니가 왜 그 영화에서 나와? 왜 니가 왜 그 네. 드라마에서 나와?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. 네. 연기자로서 배우로서의 우리 영탁 씨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겠습니다. 네, 자, 우리 영탁 씨 이쪽이랑 관련이 또 있지 않습니까? 고성에서 좀 만나는데 장고 먹으러 갈래. 그 노래 너무 좋아요. 고속도로 타고 보성 앞바다로. 그러니까 완도 앞바다로 노천으로 가네. 그렇게 또 딱 아이고 딱 달라붙네. 네. 좋네 좋네. 감사합니다. 여기 앞에도 바다가 상당히 근사하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너무 예쁘죠. 그래서 방금 이제 불러드린 이 전복 먹으러 갈래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지역에서도 제가 그 지역과 그러네, 그렇죠. 특산물로 바꿔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철 음식들로 예 가급적이면 이제 또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제 여기 벌교 유명하니까 꼬막으로 한 번 또 불러주시죠. 꼬막 먹으러 갈래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보성 앞바다로 꼬막 먹으러 갈래. 특집은 어느 지역을 가든 다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네. 아, 감사합니다. 노래 한 곡 더 들어야죠. 네. 그럴까요? 오늘 자, 무려 1000년의 차 역사를 자랑하는 보성에 왔으니까 요 노래 불러드리고 시원하게 한잔 하시고 차로 속을 달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시원하게 한잔 드릴 테니까 보성 차로 속 달래세요.
막걸리 한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막걸리 한 잔! MR, 미니어의 MR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? 시원하게 한잔 하셨습니까? 네! 감사합니다. 아유, 많이들 오셨네요. 추우세요? 네! 추우시죠? 네! 왼쪽 안 추우세요? 네! 중간 괜찮으세요? 네! 오른쪽? 네! 괜찮으면 앞쪽 소리 얹혀! 네! 아, 추우실 것 같은데 소리 한번 더 쳐! 나이스! 저쪽 뒤쪽도 소리 질러! 아까 앞서 우리 호중씨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추위와 맞서시고 우리 가수분들 응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이 마음과 그 감성을 제가 잘 알겠고요. 그래서 그 마음 담아서 여러분들이 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찐이야 불러드리고 올라갈 텐데요. 네,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요. 건강 잘 챙기시고요. 늘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제 뭐 앵콜이 나오면 뭐 좀 노래가 또 해주시려나 모르겠다만 뭐 일단은 마지막 곡으로 찐이야 불러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형탁이었습니다. 어떻게 몸에 열 좀 나셨나요? 네! 감사합니다. 오, 앵콜이 나왔으니까 그냥 갈 수 없겠죠, 그죠? 아, 행복합니다. 근데 가수분들은 아마 전반적으로 입금될 때보다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실 때 더 행복할 거예요. 이거는 정말 가수분들이라면 다 공감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저 오늘 그 기운 잘 먹었고요. 다시 마지막으로 토해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라고요? 자, 한 곡 더 불러드리고 진짜로 물러가겠습니다.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시고 매사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 오케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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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불러드리겠습니다. 헤이! 원투 원투 영탁씨였습니다. 예! 영탁! 아, 뜨거운 무대였습니다. 네. 자, 20